일단은 제가 했던 거. 아, 게임 누나 접속하셨고요. 아니고. 저 유난히 반겨주시네요. 자, 선수들. 아, 근데 다시 갔다가 막 머물죠? 이러다 병. 이거 타락한 그 이거죠? 박정석 선, 그물한잔 선수 먹고 와서 봐야겠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수고하셨고. 이러면 뒤없이 그냥 빠이빠이입니까? 네, 이런 깨물수 네, 수고하셨고. 형님, 이거 보고 방종할게요. 아, 그런가요? 돌려서. 아, 근데 형 정말. 그래서 정말 아쉬워하시는. 아니야. 저는 그냥 박성준이 역전을 한다고 봤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리콜만 한번 막아냈다면. 그러니까 그 EMP만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게, 호흡이 너무 좋았던 게, 뭐, 프리나라고 뭐 할 수 있겠죠? 프리나, 내가 리콜 떨어지면 울고. 이게 그렇죠. 딱 이게 호흡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왜냐면 떨어지자마자 올고였어요. 그렇죠. 거의 400병력이. 맞죠. 와, 이거는 뭐 예. 아주 좋았습니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네. 잘 맞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딱 아시죠? 남녀 같이 이렇게 팀 먹고 이렇게 공격 갈 때 한 네. 명만 가다가 두드려 맞고 아, 근데 다시 갔다가 막 머물죠. 이러다 병력 한 부대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큐에 다 이렇게 하객진으로 다다다다다. 그리고 아, 약간 아쉬웠던 게, 동겜 선수가 이제 바깥에 있으므로, 그 탱크 견제를. 아, 그렇죠. 박성준 선수였다면 뭐 좀 내성을 가지고 좀 피해줬을 텐데. 만약에 위치만 바뀌었어도, 그렇죠. 결과가 달라졌을 그렇죠. 수도 있어. 진짜. 근데 박성균은 박성균인 게 진짜 잘했어요. 이 불리한 게임을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거. 꽉 뭐 다섯 시 탱크 견제, 벌처 그렇죠. 견제, 벌처 돌리기 뭐 미쳤었거든요. 사실 임진묵 해설이 많이 포장을 해줬기 때문에 말은 쉽게 못했습니다만 사실 네. 9대 1이었거든 초반에. 그렇죠. 그걸 아니 거의 99대 1이에요. 역전까지. 아, 근데 저 게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박성균이 아니라 임진묵이었다면 왜냐면 또 이거는 알 수 없는 목숨 걸거든요. 그 임진묵이 잘하니까 그렇죠. 임진묵이 잘하니까 알 수 없는 또 화학작용으로 네. 화학작용이겠다. 와 거기서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요렇게 첫 네. 경기가 경기가 와 3대0으로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형님들 이거 헌터 경기만 보고 방종할게요. 아 헌 스노우바운드도 봐야 되나? 네. 요거 끝나고 공군 술 먹방 진행합니다.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8강 마지막 경기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팀 vs 박지호 팀. 그렇죠. 그렇죠. 첫 세트입니다. 내 경기를 네. 내가 보는 에이 둘이 제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경기력에. 300kg 넘을 것 같은데. 네, 자 자리 소개해드릴게요. 자리 재밌게 나왔어요. 자 조기석 11시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스틱 선수가 6시 저도. 이게 갇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양쪽에서 네. 아파가는 자리인데. 야 자리가. 거기다 조기석 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11시가 예. 아시죠? 아 근데 우리가 반대편으로 자리 나왔으면 그렇죠. 어떤 전략을 할까? 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7시가 이제 박제예요. 내가 탈을 갔으려나? 생각해본다면 네. 탈 가고 바이올이 스틱 선수가 잘 버텨준다면 더 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방해를 받지 않고 그치.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핑을 찍었거든요. 800억 카라는 핑 같아요. 아! 입구를 막나요? 잠시만요. 제가 좀 바꿔서 설정을 했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선수가 파랑색이 조기석. 아 임진묵 선수가 앞선 그 경기 결과 때문에 네, 그렇죠. 멘탈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라 보니까는 충분히 고장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둘 다 800억입니다. 네. 센터. 이제도 대놓고 800억. 네, 그러고 조기석도 대놓고 800억. 11시인데 1시 붙어있구나. 그렇죠. 네. 이러면 구반이면 끝난 흥민 진진해지거든요. 네. 조금 많이 부드러지면. 그 성에 따라서 아, 내가 7시인 거 봤구나. 오버로드 자리는 57이 좋다가요. 이건 누가 봐도 엄연한 사실이고요. 당연히 가능한 거네요. 조글링이 합류하는 거는 받아주고. 이쪽이 더 빨라요. 그렇죠. 배럭 위치를 감안했을 때 구도가 오히려 그렇죠. 이쪽은 따로 나와야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죠. 야 이거 약간 스피드한 초반 승부가 그 예상이 되고 이러면서 원소풀 가스 아마 갈 거거든요.
자리는 스틱 조기성이 좋으나 박지혁 이재호가 네. 팔바람을 시전함으로써 약간 또 좋은 자리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 합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베럭 위치가 그렇죠. 그리고 조기성 선수의 말이 고립될 수가 있어요. 이야, 근데 이거 서치한 거 굉장히 큽니다. 아, 발견한 거 되게 크네요. 굉장히 커요, 서치한 거. 자, 마린 나온 것도 봤고요. 자, 구드론과 구드론이고요. 구발, 그 다음에 탈, 구발 탈. 네, 선수는 탈 준비. 아, 자, 이거 맞죠? 아니, 근데 이때 제가 빌드는 똑같아. 맞아. 패시나 티존까지 SCP로 확인하라 했거든요. 혹시 안 맞는 거 보고. 근데 딱 8발만 다 봐가지고 좋았지. 좀 투석을 갔어요. 그냥 마린을 좀 더 많이 찍겠다. 아, 근데 빨간색이 그렇죠. 자리가 좋아요. 합쳐지니까. 박재혁 이재호 쪽이 합쳐지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뒤에서 따로 보면 저글링이 끊기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요거 마린 끊어주는 그렇죠. 아, 이거 좋네요. 반응도 굉장하네. 그렇죠. 아니 이준수 이 컨트롤 하면서도 이거 보고 있는데 저거 반응했고요. 자, 이거 팩토리 바로 올라가야죠. 이재호 선수. 그렇죠. 이재호 팩토리 올라. 이거 벙커 짓지 않을까 싶은데 좁은 길목에다가 벙커다가 벙커 지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깊숙하게 들어가고 이쪽은 3마린이고 이쪽은 2마린 끝? 1마린까지 들어가나요 한번? 자, 끝까지 보지. 벙커 지었어. 서클 안쪽으로 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빠가 아이 들어갈 수 있어. 와, 나오겠어요. 눈치채고 빼주는 거야. 아, 그 자리가 좋다 보니까 마린이. 아, 진짜. 근데 한줄 아니야, 한줄 싸움인데. 야, 그래도 스틱이 저글링을 잘. 아, 근데 마린 너무 쉽게 녹았어요. 마린 너무 쉽게 녹았어요. 아, 근데 저글링이 맞아, 맞아. 저글링이 좀 많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스틱 팀은 패한다면 스턴스 위기와요, 위기와요. 아, 와, 컨트롤이 양쪽. 와, 유전을. 아니, 컨트롤이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와. 아, 거의 세미로 맞추기가 좀 그런 피해는 없었고 어쨌건 간에 마린을 여기서 계속 찍고 와, 오버로 찍어. 와, 마린을 계속 찍고 안 찍고의 차이. 근데 이때 마린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인정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린을 너무 많이 찍었어 이때. 박정수 빨간 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버로 잡히면 마린한 여덟 개 찍고 없는 성큰이에요. 이러면 주도권 뺏기게 되고. 네, 마린 바로 옵니다. 마린 바로 오고요. 근데 대신에 요게 변수예요. 네. 팩이 훨씬 빠르다는 거. 그렇죠. 투벌처 나올 때 원물처가 찍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마린이 미네랄 뒤로 가서 피를 줄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한데.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스토리가 빠르기 때문에 벌처가 온다면 막아줄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리고 반대 테라를 가나요? 막아주는 게 나아요. 막아줘야죠. 판단해줘야죠. 스파이 깨집니다. 3마리나 투벌처 나가면. 깨지면은 미래 없거든요. 아, 이거 벌처가. 판단이 너무 안 좋아요, 이재호. 아, 스파이 취소했어요. 아, 이러면 지금 스틱 선수 스파이어 지금 한번 체크할 수 있나요? 아, 이러면. 가고 있을 거고요.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베이스니 뭐예요? 어, 해피 형님. 그렇죠. 벌처가 와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냥 헬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나한테 사실 근데 그 전에 스파이 어차피 취소를 나도 지금 그렇게 네. 했는데 어쨌든 이쪽은 그 이득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나도 이름이 전준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스틱 선수가 보고 나머지 보고서. 자, 이거 일단 걷어낼 수는 있나요? 외국 선수 걷어내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걷어내야 돼. 이미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외국 선수 느낌 납니다. 투벌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투벌 차이 이거는 테란이 좀 이쪽 간 그렇죠. 테란끼리는 그냥 미세하게나마 이재호 앞서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재호 무리하다가도 잡히면 안 돼요. 야, 스틱 선수 저걸 받쳐주는 거 너무 좋고요. 이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아 근데 벌초가 또 추가가 되네요. 그러니까 테란 대 테란 이재호 선수 살짝 좋은 건 맞으나 저것끼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스포링을 해야 돼요. 근데 드론도 굉장히 숫자가 없어서 네. 아 이러면 파랑색이 이런데 이거 보조 자 이제 자 이재호와 박재혁의 호흡으로 자 골리앗이 골리앗 하나 나왔는데 조금 시간이 좀 저글링이 골리앗하는 동안 일꾼을 최대한 잡아주겠다. 여기 테란을 완전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면 골리앗이 찍히고 안 찍히고 차이가 또 발생하게 된다면 모르거든요. 3팩토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재호 선수는? 3팩 올라갔죠. 차이가 이제 조금 생기납니다. 골리아 쌓이고 저거링 좀 받쳐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또 저그 차이, 테란 차이, 조금씩 나거든요. 박재호 선수 근데 판단이 깔끔하게 어설프게 스파이어 따라가려면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저거링 뽑아준 판단이. 그렇죠. 지금 4드론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3골리아씩 추가가 되잖아요. 엠베까지. 이거 엠베 판단은 굉장히 베스트 판단이에요. 네. 본진 털에 타고 골리아는 무조건 전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저글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또 급하게 못 나와요. 맞죠.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을 두면 줄수록 스틱 쪽에서 같은 거 그렇죠. 쌓이기도 많이 하거든요. 쌓이기 막 여러 마리 쌓이면은 다 끼격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잘 나와주고 있고요. 3팩급이 올라갑니다. 8골리앗 아닌가요? 아 6골리앗. 6골리앗은 또 6골 대 6골.
이거는 이기지 않나요? 자, 좀. 자, 근데 전 구도에 따라서 저리 잘 붙어준다 혹시 모르겠어서. 자, 이거 스포 하나 깨는 판단인가요? 설마? 아, 깨는 판단인가요? 아, 살짝 무리. 무리는 안 하고 그냥 초간익만 좀 끊어주고 치면 돼요. 시간을 벌면 느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계속 벌어주는 거죠. 자, 뮤탈이 여기 있는. 누구야? 아, 나 이거 걱정됐어. 자, 뮤탈이 여기 있어. 자, 자, 그렇죠. 지금 몰아쳐요. 네, 지금 몰아쳐요. 한계격파. 그렇죠, 지금 몰아쳐야 돼요. 아니, 나 이제 죽인 경기인데. 너무 좋아요. 이기면 재경기랑. 야, 이게 살짝! 아, 뮤탈이 아, 여기 본래 여기서 공이라는 네. 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사실 저글링은 골리앗에 약한데, 그렇죠. 뮤탈은 골리앗 공이 제법 버티거든요? 그래도? 뮤탈 많이 죽여요. 네 마리, 네 마리. 뮤탈이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어우, 다시 잘 쌓였는데. 아, 근데 저그가 드론을 아예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렇죠. 스틱 조기서 묻는 겁니다. 그날 골리앗이 쌓여갈수록 저글링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테라는 아까 사실 피해가 좀 큰 듯하게 보였으나, 네. SB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잡힌 거는 복구가 되고 테라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골리앗이 네. 공백 없이 찍힐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나오는 건, 아, 이거 흘리면 안 돼요. 결국에 나오는 건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박재혁 선수의 유닛이 거의 안 보이죠, 이제. 박재혁 선수 인구수 9구요, 지금. 자, 저글링으로. 이거 투석 판단 넣어 간다. 아, 판단이 좋아요. 완벽. 아, 우승 기타를 한 가지 컨트롤 준 모습, 스틱 선수. 자, 그래서 골리앗 지금 각계격파. 골리앗만 따로 있으면 잡아 죽겠다는 건데. 의도한 건데, 바로 또. 아, 근데, 그리고 이미 조교선이 골리앗 숫자가 크게 처지지 않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내는 승부 같거든요? 이거 잡히면은 뭐 미래 없죠. 그렇죠. 와, 세레머니! 네, 마티프라 완전 스틱이다. 근데 확실히 초반에 그 배럭의 위치 때문에 박재혁 이 정도가 좋았으나 맞습니다. 그걸 스틱이 그냥 출력을 극복을 해버리면서 상황이 저글링 컨트롤만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게 근데, 너무 근데 좋고요. 조기석의 판단도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투서풀 하면서 마린을 더 찍었어요. 근데 같은 800억 대 800억에서는 투서풀 마린 더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앙하네요. 덕분에 수동골로 네. 오버까지 잡았고요. 그렇죠. 네. 와 굉장히 형님들 저 오늘은 굉장히 피곤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경기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첫 경기 모두 다냐고요? 아 근데 아직 우승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설 바꿔야 되는 저는 이제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네. 결승까지 잘 준비해야죠. 헌터는 한 판도 안 지고 우승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형님들. 네? 전문적인 해설 보고 싶으신 분들 있을 텐데